안녕하세요. 송호 유미장입니다. 여기는 저에게 고추밭인데 그동안에 저 집을 깐다 그러다가 집을 못 가는 바람에 이게 풀이 너무 잘 크고 그래가지고 풀을 두 번이나 맺었는지도 계속 풀이 막 고랑에 비료를 쩐져주니까 잘 커가지고 오늘 작년에 쓰던 부직풀을 지금 저녁때 와가지고 펴놨습니다. 펴놨는데 올해는 고추 잘 될 줄 알고 두둑을 좀 더 넓게 했더니 작년에 깔았던 부직풀가 모자라가지고 좁은 거를 옆에다 조금 더 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핀만 이제 꽂아주면 되는데 이렇게 부직풀을 안 깔고는 이제 또 제초제를 줘야 되고 매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고추밭에 다 누구나 다 이제 거의 다 부직풀을 이제 까시는데 저희는 이제 오늘 해서 깔았으니까 이제 풀들이 이만큼씩 큰 풀들이 이 속에서 이제 햇빛을 못 보니까 이제 서서히 죽어가면은 이제 공간도 생기고 또 이 비료 같은 거 양쪽에 쩐져줬을 때 또 풀이 썩은 그 뿌리 속으로다가 또 비료도 더 땅속으로 잘 스며들고 그래가지고 일단 풀을 조금 키워서 지금 부직풀을 깔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밑에 이제 이파리를 하나도 떼질 않았는데 이제 전번에 이제 곁까지만 조금 따줬는데 막 밑에서 또 막 커올라가지고 지금 제가 봉지 갖고 다니면서 조금 이제 이 큰 가쟁이들을 이제 띄고 이파리들 막 떼어주고 그랬는데 이제 너무 밑에 떡잎 이제 딱 흙에 붙어 있는 거는 조금 떼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도 내일쯤에 이 밑에 한 반병 정도는 이렇게 이파리를 다 떼어서 좀 깔끔하게 하려고 합니다. 이제 위에서 이파리가 이제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위에 떡잎 조금 있어도 너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니까 봉지 갖고 다니면서 밑에 좀 한 반병 정도는 이파리 싹 떡잎 떼어서 이제 없애버리고 또 가지도 막 밑에서 이렇게 막 올라와가지고 또 커올러 그래서 통풍도 안 될 것 같아서 밑에 또 가지도 조금 이제 자르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이 부직포를 깔아도 이제 비가 뭐 내일쯤 온다 그러면 저녁 때 이 비료를 뿌려주면 이게 녹아서 저 부직포 밑으로 들어가니까 위에다 이제 뿌리셔도 됩니다. 그래서 추비는 이제 가능하면 이쪽 가시다 뿌려도 되지만 이 가운데다 이렇게 뿌려주시면 이제 비 올 때 이제 하루 전에 저녁 때 뿌려놓으면 녹아 들어가니까 이제 앞으로는 추비는 뭐 구멍 뚫고 주실 건 없고 앞으로 한 3일에서 한 5일 정도 아니 10일 간격이나 일주일 간격으로 고추 되는 거 보셔가면서 이렇게 뿌리시면 됩니다. 그래서 너무 고추가 막 우짜라는 것 같고 키가 크고 그러면 질소를 좀 줄이고 인산 가리 비중을 더 해서 이 추비를 주시고 이 고추가 이렇게 못 크고 절간도 막 좀 너무 짧고 이런 경우는 질소를 조금 더 넣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저희는 뭐 여기가 그 산 밑이라 그런지 몰라도 지금도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올해는 지금 봐서 6월 오늘이 20일인데 6월 20일이면 무지하게 더워야 낮에만 조금 덥고 또 저녁에 지금 와보니까 또 굉장히 선선하고 막 이래가지고 올해는 고추가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별로 많이 열린 것 같지도 않고 또 이렇게 이 고추가 지금 이 고추 이 잎이나 이 순이 지금 엄청 커서지는데 지금도 고추 잘 될 줄 알고 고랑을 엄청 넓게 했는데도 지금 뭐 고랑 찰 것 같지도 않고 내년에는 이거보다 조금 좁아가지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올해는 1m 한 70 정도 됐는데 한 1m 50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서 조금 줄이려고 합니다. 여기는 이제 예, 처양고추를 여기서 여기까지 몇 폭 심었어. 처양고추 여섯 포기를 심었는데, 오히려 처양고추는 더 많이 열리는데, 오히려 이런, 여기는 이제 품종을 여러 가지를 막 조금씩 심어봤는데, 어떤 건 좀 잘 열린 게 있고, 어떤 품종은 좀 늦게 열리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저녁 때 이 부직풀을 깔면서 여러분께 영상을 올려드립니다.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핀만 꽂으면 되잖아, 이제.